좋아하는 남자 타입은 어떤 남자예요? 좋아하는 남자 타입이요? 글쎄... 그냥 가볍지 않은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 무거운 사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 그런 무거운 사람, 생각이 무거운 사람, 그쵸? 예. 네. 예. 자, 올해 목표 뭐가 있어요? 올해는, 올해가 한국에서는 이제 돼지띠래요. 돼지띠? 돼지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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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띠. 예, 예, 그래요. 한국에서는 올해가 돼지띠여서 되게 좋은 해래요. 그리고 또 제가 돼지띠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뭐 결혼관이라든가 뭐 누구나 여성들이 생각한다면 그냥 그런 순수한 사랑을 꿈꾸는 거 그리고 순수한 그리고 사랑을 바탕으로 한 그런 순수하고 그 깊은 사랑 오래된 사랑 그런 사랑과 결혼을 꿈꾸는 거는 영주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뭐 이렇게 흔들리는 영주의 그런 흔들리는 감정 뭐 그런 거는 조금 이렇게 글쎄 고민 저는 조금 공감 못하는 부분도 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남자 사이에서 흔들리고 고민하는 그런 거 그런 거는 또 저하고는 다르죠. 어쨌든 뭐 드라마 하면서 두 남자의 사랑을 받아서 저는 아주 행복했다고요. 마치 일본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이영애 씨 안 돼 지금 좀 뭐 너무 좋아갖고 예.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분들이 이제 보이질 않으세요 말씀만 듣고 하나씩 듣던 게 또 메르만 난가 알아봐야 되는데 어디 계시는지 덕분에 아직 안 하나